반갑습니다. 걸레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려봅니다. 예, 추석도 지나고 가을이죠, 이제? 야, 날씨가 이제 밤낮으로 조금 선선한데 놀기에는 딱 좋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저기 평상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탁배기에다가 김치전. 아, 그죠? 자, 오늘은 저기 오랜만에 공벌레 친구들 영상을 찍어봅니다. 보니까 키우는 분들은 많은데 영상이 많이 없습니다. 공벌레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지면우리 등강류 공벌레 많은데 저희 벌러지는 항상 우리 입문하시는 분들 저렴하게 편하게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위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종류가 그렇게 엄청 뭐 다양하고 막 화려하고 이런 애들은 없지만서도 아주 그 만만한 애들 아주 키우기 아주 적합한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분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자, 그 공벌레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사육하시는데 이 별사탕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은 모르겠네. 제가 이제 전역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옛날에는 그 군대에서 건빵을 줍니다. 행군할 때도 주고 뭐 회식할 때도 주고 전역할 때도 주고 안 줬으면 좋겠는데 겁나게 주더라고 건빵을. 그 건빵을 이제 먹다 보면 안에 별사탕이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들입니다. 군대 가가지고 건빵 먹다 보면 이 친구들이 나와요. 조그만 비닐봉다리에 담겨 있는데 그 군대에서 주는 별사탕 친구들은 이제 좀 색깔이 좀 다양한 반면에 이 친구들은 이렇게 살짝 주황색 노랑색 띠는 아주 예쁜 이런 친구들인데 자 크리스타마 딜리디움 이 무리카툼 처음에 우리 국내에 수입이 됐을 때는 이 친구들이 무지하게 가격이 한 마리에 막 11만원 어우 그냥 지폐로 싸대기를 아주 그냥 무지하게 쳐맞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가시공벌레 중에서는 번식이 제일 쉽고 성장도 아니 진짜 한 마리도 안 죽었나? 얘들 죽은 걸 못 봤어요. 지금까지 한 거의 한 반년 넘게 번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렸는데 야 진짜 한 마리 탈락도 없이 처음에 제가 한 20마리 정도를 데리고 와서 이제 돌렸는데 많이들 분양을 또 가고 가격도 지금 뭐 한 20분의 1로 줄었죠? 처음 수입가보다 처음에 입양하신 분들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인데 저도 이제 그때는 가격이 터무니없어 갖고 수입도 안 했고 야 이거 뭐 취급해야 되나 그랬는데 역시나 이제 그 존버를 하다 보면은 우리 등강류는 가격이 무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감마로스 값이 안 나와요. 예, 더 이상 떨구다 보면은 가격을 요 거북이 사료 요 가격도 안 나옵니다. 바로 요단강 뛰어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내려갈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요 무리카툼 친구들 사육하는 법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가격을 제가 좀 그냥 합리적으로 좀 분양을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입양을 하셨는데 질문이 안 올라와. 왜냐? 안 죽거든. 키우기가 무지 쉽기 때문에 질문도 안 올라옵니다. 그래도 이제 야 이 친구들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서 이쁜데 키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요런 분들 있거든요. 망설이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갖고 제가 영상을 오늘 올려봅니다. 자 일단 사육장 이 전체적인 전경이고요. 요거 이제 저기 저는 이제 요 사육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도 많아 갖고 지금 보면 뭐 이게 지금 다 등강류인데 그 많아 가지고 일단은 그 마트에서 김치통 하나 사가지고 일단 임시로다가 옛날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계속 제가 좀 집중을 못하는 게 이 친구들 지금 짝짓기 시키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둘이서 반상회 하고 있습니다. 둘이 좀 관계를 좀 해야 되는데 반상회를 좀 하고 있더라고. 요거 1초 만에 먹히거든요. 요거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핀셋을 집어넣을 준비를. 아유 이거 화가 이렇게 많이 났어. 그래? 소개팅을 했는데 아이 뭐 남자 쪽인지 여자 쪽인지 어우 되게 서로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주선자가 전데요. 제가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지금 둘 다 되게 저한테 화를 무지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둘이 눈 맞아가지고 또 놀러 나가거든? 2차, 3차 가고 그러거든? 이 새끼들 이거. 이거 사육장 전경인데요. 얘들은 뭐 너무 과습할 필요도 없고 너무 건조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뭐 적당이라는 게 제일 어렵긴 한데 근데 건조해도 살고 습해도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번식을 해본 결과 너무 습하면은 애기들이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건조한데 요 수태만 좀 습하게 계속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닥재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습하진 않죠? 적당히 그냥 요런 정도 습도 온도는 제가 겨울에도 얘들을 번식을 해봤는데 온도는 크게 안 따져요. 이 친구들이 아주 착한 애들입니다. 조금 추워도 잘 적응을 하고 또 더워도 또 번식도 잘하고
뭐가 별사탕이냐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진짜 별사탕 같아요. 끝에 돌기가 오돌도돌 나 있죠. 이제 제가 이제 가시공벌레를 뭐 분양은 많이 안 해봤지만 좀 키워본 결과 가시가 좀 길고 좀 되게 크기는 작은데 화려한 애들 있죠. 사진 찍었을 때 이쁜 애들 그런 애들이 조금 사육 난이도가 있고 좀 동글동글 해갖고 돌기 같이 있는 이런 좀 가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애들은 키우기가 좀 쉽더라고. 자 보시면 별사탕 같죠? 자 별사탕 맞습니다. 이렇게 건드리면 말거든요. 이거 말았을 때가 되게 귀여운데 아이고 떨어졌네. 아유 미안하다. 아 바로 펴버렸네. 좀 미안하지만 조금 좀 건드려 볼게요. 이렇게 말면은 되게 이쁩니다. 그죠? 귀엽죠? 진짜 별사탕 동그란 별사탕 같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온도도 크게 뭐 20도 안팎으로만 유지해 주셔도 잘 삽니다. 적정 온도 23도에서 25도인데 우리가 뭐 사계절 그 온도를 유지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22, 23도 겨울에는 보일러 살짝 떼는 정도. 근데 추워도 잘 살더라고. 아, 얘네 배송 갈 때도 조금 추울 때 보내봤는데 잘 살아갔어요. 한 마리도 안 죽습니다. 무테키노 그런 친구들이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식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번식을 잘합니다. 번식을 잘하는데 얘들도 다른 공벌레랑 마찬가지로 이 포화 상태, 그죠? 네, 너무 이 사육장에 비해서 개체수가 많아져 버리면 번식을 멈추고 그때는 이제 먹이 탈락이나 뭐 탈피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 서로 부딪히거나 좀 불편함이 있어서 좀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번식이 잘 된다고 신나가지고 그냥 막 떼샷으로 그냥 저그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번식이 됐는데 사육장이 좁아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옮겨주세요. 확장을 해주시는 거지 멀티를 좀 까가지고 확장을 좀 해갖고 이렇게 좀 애들이 또 원활하게 번식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은 금방 또 늘어납니다. 이 다른 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사는 사육장에다가 새로 사육장을 세팅해 버리면 조금 적응을 못하고 쇼크나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들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뭐 무지하게 잘 삽니다. 어떤 생체 사이클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 잘 먹어 그리고 예, 너무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가격도 되게 합리적으로 지금 또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가시공벌레를 나는 도전하고 싶은데 입문용으로 참 어떨까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들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요새 이제 가시공벌레들이 많이 또 다양한 종들이 수입이 됐는데 뭐 보면은 뭐 한 마리에 10만원, 20만원 그러죠. 네. 뭐 물론 이제 한 달에 한 1억 땡기시는 분들은 뭐 그런 친구들 입양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이제 정보를 보고 또 수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해본 결과 잘 죽더라고. 사용 난이도가 이렇게 낮지는 않은 걸로 저는 패스했습니다. 돈도 없고 저는 좀 배고픈 장사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난하게 우리 여러분들 쉽게 키울 수 있는 데려갔다가 또 비싼데 폐사하고 그러면 또 되게 또 우울하잖아. 그죠? 네. 자, 먹이 같은 경우는 다 잘 먹어요. 감마루스만 줘도 잘 먹고, 물론 갑오징어 뼈는 필수인데, 갑오징어도 되게 엄청 갉아먹었죠? 진짜 잘 먹습니다. 다 먹어, 이거 봐. 갉아먹은 거 봐. 어우, 무지하게 갉아먹었어. 그죠? 이거 한 달 전에 넣어놓은 건데, 많이 먹었습니다. 얘네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막, 또 먹다가 지금 드러내갖고 좀 쫄아서 이렇게 공모드로 네. 아 진짜 유채 한 마리도 제가 죽은 걸 못 봤어요. 그 조그만 좁쌀만한 애기들도 죽은 걸 못 봤어. 얘네가 좀 소심해가지고 움직임이 막 엄청 많진 않아. 그래서 오히려 촬영하기 좋은 것 같아요. 관찰하기도 편하고 한번 공모드로 들어가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쫄아갖고 저러고 있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가시가 있습니다. 사진이 그게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사진을 겁나 접사렌즈로 땡겨가지고 그렇게 찍어놔서 그렇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이 되게 귀여운데 눈을 안 보여줘 니들. 응? 눈 좀 보자. 응? 응. 애기 막 태어난 애기 오고 애기인데 아 뭐 한 마리도 죽은 못 봤어요 제가. 이 아주 사용 난이도도 낮고 키우기도 쉽고 생긴 것도 좀 개성 있고 살짝 저그의 그 누구니 스타를 하도 안 해갖고 이름 까먹었네. 그 촉수 뽑는 애 라바 같이 생긴 애 개 닮았어. 아 걔 이름 뭐였더라. 야 진짜 스타 안 하니까 걔 이름도 까먹네. 그 있잖아 왜 좀 번데기처럼 생긴 느린 걔 있잖아요. 걔 뭐였더라.
스타2에서 초수 꽂아갖고 상대방 조종하고 막 마인드 컨트롤 하는 애. 살짝 개처럼 생겼어요. 벌레 키울 때 참 재밌는 거는 그 뭔가 저그 막 종족 번식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상당히 재밌는 친구들. 그렇습니다. 뭐 정보랄 게 없죠.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 키울 때 감마루스만 주면은 조금 영양적으로다가 좀 한쪽으로 치우실 수 있으니까 에오박, 감마루스, 에너길, 그다음에 가끔 뭐 열대어 사료. 강아지 사료는 개인적으로 추천 안 하는 게 뭐 지방이 좀 많아갖고 기름기가 많아서 애들이 이렇게 잘 먹긴 하는데 탈피하다 삑살나기도 하고 조금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강아지 사료도 뭐 사료 나름이겠지만은. 자, 아무튼간에 이제 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추억의 별사탕, 그죠? 네. 저는 이제 20년 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건빵도 맛있었습니다. 아우 배고파. 근데 그죠? 건빵이 맛있다는 거는 그만큼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건빵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먹을 게 많잖아. 그때 먹을 게 없어갖고 진짜 별사탕처럼 생겼습니다. 물이 가툼 생소하지 않죠. 이제 옛날에는 좀 괜히 좀 비싸니까 막 키우기 어려울 것 같고 괜히 또 키웠다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전혀 그런 종이 아니라는 거. 움직임이 뭐 물론 이제 야행성이니까 밤에 엄청 돌아다니고 막 먹이도 잘 먹고 하는데 또 이렇게 들추면은 막 도망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니까 관찰하기도 좀 용이하고 이런 거 사진 찍기도 좀 이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주며느리 중에는 이제 스파툴라투스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이런 편이죠. 뒤집으면 가만히 있고 움직일 땐 또 엄청 빠르고 이렇게 건드리면은 공으로 말아버리는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 공 모드 됐네요, 이 친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